네, 안녕하십니까. 빵빵 이겼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뭐 이번에 좀 파이터백 복싱 한일 좀 뽑혀가지고 한번 갔다 왔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운동 꾸준히 하면서 일도 같이 병행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제가 듣기로는 뭐 그런 찌라시가 있었어요. 뭐 프라이급 토너먼트를 한다는 그 찌라시가 있었는데 이제 저도 주워 들었거든요. 근데 이 원래 찌라시가 무서운 게 현실로 반영이 된다는 게 그게 너무 무섭습니다. 그래서 이게 현실로 반영이 된다면 으야! 하는 이길수 빵빵이가 차기 로드FC 플라이급 챔피언이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쓰러뜨릴 사람은 이제 한 명 있죠. 저랑 같은 이씨를 가진 전 전주이시거든요. 어디이신지 모르는데 이정현이 아까 저 시합장에서 봤어요. 네, 저한테 하이 이러더라고요. 뭐 외국 뭐 래퍼라 그런지 요즘 외국 마인드를 좀 많이 갖고 왔는데 예, 오랜만에 봐서 예, 다시 제 투지가 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. 예, 저 뭐 첫 상대 바로 정현이 잡고 예, 그리고 뭐 누구 뭐 이상한 애 잡고 또 뭐 누구 잡고 바로 이제 로데프 스프라이크 챔피언 한 다음에 바로 이제 벤타급 월장하겠습니다. 지용이 형 보고 있나? 아 저기 앞에 보고 있거든요. 여기 아 내 체급인가요? 아 그럼 최초 아닙니까? 대한민국 최초 로드의 차기 스타 예, 정문홍 회장님의 뒤를 이을 차기 스타 이길수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. 예. 뭐 일단은 아톤급 제 몸무게가 뭐 얼마 안 나가요. 살 금방 빼니까 뭐 들어올 거면 들어오시고 저는 타격으로 붙을 거면은 바로 저 빵빵 펀치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뭐 플라이급 정현이 그 제가 킥 대비를 요즘 많이 했어요. 뭐 킥 한 대도 안 맞춰줄 것 같아요. 예. 정현이도 뭐 래퍼 연습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양지용 선수 제주도 제가 제주도 가서 야차롤 하기 전에 시합장에서 만납시다. 예,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. 빵빵 할라니까요. 예. 예, 일단은 뭐 제 약점인 그래플링 거의 위주로 지금 많이 연습하고 있고요. 뭐 솔직히 동체급에서는 아무것도 안 넘어갈 것 같아요. 이번 시합에서도 뭐 정현이랑 했을 때도 그렇고 저한테 태클을 쉽게 못 쳤잖아요. 저는 안 넘어갈 자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뭐 레슬링 저의 이제 복슬러라는 그걸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통급, 스토로급, 플라이급, 벤터급, 내체급 다 들어와. 보여줄 테니까. 예, 감사합니다.